여러분, 지금이 그 수요일 오후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번에는 내가 그 매치니 코프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파스퇴르를 하겠습니다. 루이 파스퇴르. 프랑스의 생물학자, 프랑스의 화학자, 1822년 출생, 1895년 사망,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루이 파스퇴르 모습입니다. 나오잖아요. 루이 파스퇴르 모습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수염을 길렀고, 그래서 출생은 1822년 12월 27일, 부르봉 왕정복고, 부르고 뉴프랑스슈 콩테 주 쥐라주 돌참뭐 이게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1895년 9월 28일 향년 72세에 사망했다. 사망 장소는 프랑스 제3공화국 파리 근교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국적은 부르봉 왕정복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프랑스 왕정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한동안 그 왕정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7월 왕정, 프랑스 제2공화국, 프랑스 제2제국, 프랑스 제3공화국입니다. 근데 이제 직업은 생화학자, 분야는 화학, 미생물학, 생화학, 세균학. 학력은 파리 고등사범학교, 파리대학교, 수상은 럼퍼드 메달, 왕립학회 외국인 회원, 코플리 메달, 레지옹 도네르 훈장, 크랑크루와, 알버트 메달, 국립과학원 외국인 준회원, 에든버러 대학 치료학 부분 카메론상, 레이 후엔 훅 메달, 메지디 훈장, 그다음에 배우자는 그, 아내는 마리 로랑, 1849년에 결혼했다고 납니다. 자녀는 5명, 종교는 카톨릭, 서명은 이렇게 서명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프랑스 출신의 화학자이자 생물학자. 아버지는 무도장이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다.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부모님의 교육열이 대단했다고 한다. 학교 선생의 추천을 받아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했으나 향수병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후 22살에 재입학하여 교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그대로 중학교 물리교사가 되려고 했지만 그의 재능을 알아본 교수들의 만류로 대학에 남아 학위 공부를 계속하게 된다. 27살에 화학과학 조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아내와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다. 이후 계속해 화학을 연구하여 결정의 모양, 분자 구조, 편광 효과가 서로 관련됨을 증명하여 명성을 얻었고 생물만이 광학적 비대칭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정립해 분자 비대칭 연구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열쇠가 된다. 그가 릴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을 지내고 있을 때 인근의 한 양조업자가 술이 변질되는 문제로 파스퇴르를 찾아오며 생물학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당시에는 혐오가 당을 알코올로 바꾸라는 촉매라는 것까진 알려졌지만 그 원리는 화학 반응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었다. 그래서 화학자인 파스퇴르에게 술이 간혹 시큼하게 변해버리는 원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파스퇴르는 술통에서 채취한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그의 모양이 예사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변질된 술통에서 발견된 다른 모양의 것은 바로 세균이었다. 그리고 그 세균을 편광기로 분석하여 생물이라는 것도 알아냈다. 그러니까 그 맛이 좀 변한 그 술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다가 이 세균이라는 걸 알아냈다 이거죠.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 미생물이나 구더기 같은 생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이론 아래 그런 미생물 또한 자연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나 파스텔르는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였다. 다만 완벽한 입증은 아니었으며 이후 제자인 틴달과 사위인 샹페르랑이 각각 간헐 살균법과 오토클레이브를 개발함으로써 비로소 보완되었다. 그는 이 연구로서 자연 발생이라는 교리는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로써 이런 다양한 미생물을 가리키는 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파스텔르는 연구 끝에 저온 살균법을 개발했으며 오늘날 술, 우유 등에 사용되기도 되고 있다. 파스텔르의 이름을 따 파스텔르 공법이라고 하며 저온 살균 공법이 아니라 그냥 살균된 것도 파스텔르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멸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병을 일으키거나 식품의 변질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미생물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온 살균된 식품들의 경우 울트라 뭐 패스라고 표기된 경우가 많다. 간혹 이게 저 영문 그 단어가 섞여서 우물쭈물하게 됩니다만 잠깐만요. 근데 이 발견 이후 난데없이 뇌출혈로 쓰러져 죽을 때까지 몸의 왼쪽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좌반신 불구가 된다. 하지만 그에 좌절하지 않고 연구 활동을 계속한다. 이때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우가 탄저균 배양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원인균을 배양했다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약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세균이 진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천지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의 발효 과정에서 효모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고 양조의 화학적 과정을 밝혀낸 논문을 발표하며 프랑스의 맥주 양조 기술이 잠시나마 독일을 앞서게 되는 성과를 낳았다. 다만 정작 파스텔르 자신은 맥주를 별로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 1880년에는 닭 코렐라에 대해 연구하던 중 조수가 실험체인 닭에게 콜레라균을 주입한 것을 잊어버리고 휴가를 다녀온 후에야 콜레라균을 접촉했다. 그런데 닭들은 시름시름 앓는 듯 하더니 곧 건강해졌고 이를 알게 된 파스텔르는 여러 단계 실험을 통해 휴가철 동안 방치된 코렐라균이 약해진 채로 접종되어 닭들이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한 내성을 또 알아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수가 이제 그 실험체인 닭에게 콜레라균을 주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휴가를 갔다 온 후에야 그 콜레라균을 주입했더니 이 휴가 동안 뭐 그 방치돼 있던 콜레라균이 이제 약해진 것이죠. 그 약해진 콜레라균을 주입했더니 닭들이 시름시름 좀 앓더니 곧 회복됐다. 그래서 이 닭들이 이 콜레라균에 내성이 생겼다는 걸 발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1881년 5월 5일 공개적으로 양들에게 탄저균 백신의 접종이 실시되었다고
크게 성공하였다. 다만 아직 실험 단계여서 그런지 백신의 평균적인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서 오염되거나 순도가 떨어지는 백신이 접종되어 되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었다. 1885년에는 광견병 관련 연구로 또다시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드높였다. 조제프 미스테르라는 9살 소년이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서 어머니가 파스테르를 찾아왔는데 당시 그는 광견병 백신을 연구하여 동물 실험에 성공한 단계였으나 아직 사람에게는 시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광견병은 의학이 발달한 현재도 즉각 백신을 투여받지 않으면 치사율 100%인 극히 위험한 병인데 당연히 당시에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그리고 조제프는 운 좋게도 광견병을 이겨내고 면역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광견병 백신 또한 절찬리에 생산되었고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현대 와서도 이 광견병은 제때 이 백신을 투여받지 못하면은 100%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다는 건데 그때야 뭐 오죽했겠는가 이 말이죠. 1888년 11월 14일에는 파리에 자신이 이름을 딴 파스테르 연구소를 세웠다. 1895년 만 72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그의 무덤은 파스테르 연구소 지하에 있다고 한다. 석관묘로 조성되어 있으며 석관 안에 파스테르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아, 이것이 그 파스테르 유해 관이라는 것이죠. 석관으로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그 관이 돌로 되어 있죠. 이 파스테르 연구소 지하에 이 파스테르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겁니다. 네. 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뽑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했을 때 가장 먼저 상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파스테르를 지목했을 정도였다. 프랑스 국민들이 존경하는 과학자다.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생물 속생설을 확립함으로써 생물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파스테르를 통해서 비로소 생물학이 엄밀한 의미의 현대적인 과학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동시기를 살며 경쟁심을 가졌던 독일의 코페르트 코우와 함께 세균학의 아버지 또 백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기타입니다. 분자의 구조에 빛의 편광 현상을 관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상의 입체 구조가 있음을 주장하고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는 타르타르산의 결정체를 직접 확대하여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구분했다. 이 발견도 당연히 노벨상감이라 파스테르가 살았을 때 노벨상이 있었다면 노벨화학상도 탔을 것이다. 프로이센 프랑스 간의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간의 전쟁 중 프로이센에서 받았던 훈장을 돌려보내면서 과학에는 조국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화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파스테르가 한 말은 디스쿠르, 쉬루, 랑오 귀라시움, 드 랑스 티주 파스테르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파스테르가 한 정확한 말은 과학은 조국을 모른다. 왜냐하면 지식은 인류의 것이고 세상을 비춘 횃불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프로이센이란 나라는 건 망했죠. 망한 그 왕국입니다. 왕국 프로. 이 프로이센은 망한 나라입니다. 이게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이 유명하죠. 프랑스어 원문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과학은 국가를 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식은 인류의 것이며 모든 세계를 비추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다. 다만 발언은 사실이지만 법을 전쟁 중 프로이센의 훈장을 돌려보냈다는 일화는 인터넷상에 잘못 퍼진 것으로 파스테르는 애시당초 프로이센에서 훈장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본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을 따름인데 1870년 전쟁에서 그가 돌려보낸 것은 훈장이 아니라 이 명예 박사학위였다. 하지만 또한 이 명예 박사학위를 돌려보내면서 해당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발언의 정확한 출처는 파스테르가 국제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앞뒤 맥락을 포함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이제 파스테르가 한 정확한 말입니다.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첫째 생각은 과학엔 조국 따위가 없다는 것이요. 두 번째 생각은 과학은 조국의 의인화라는 것이요. 이 생각은 첫째 생각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첫째 생각의 연장선상이 있소이다. 과학엔 조국이 없는 이유는 바로 지식은 인류 전체의 재산이며 온 세상 전체를 밝히는 횃불이기 때문이요. 과학은 국가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국민들 중에서 이것이 생각과 지성의 작업 때문에 가장 먼저 진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과학자들은 각자 스스로의 조국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이 앞서게 하기 위한 한판 붙어봅시다. 즉 훈장을 돌려보낸 일화는 잘못 퍼진 것이지만 해당 발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스테르는 1888년 11월 14일 파스테르 학교 개관일에 자신이 작성한 원고를 아들로 하여금 읽게 했는데 거기서 한 연설이 일부이다. 그는 해당 연설에서 이런 노력 끝에 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느꼈으며 이것은 내 조국의 영광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더욱 기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과학에는 조국 없지만 과학자는 조국이 있으며 과학자는 자기 연구가 세상을 바꿀 영향력을 바로 이 조국에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약간 이것이 오역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졌다 이런 얘기고 아이고, 좀 몸을 움직이고 좀 합시다. 누에게 발생하는 미립자병과 연화병의 퇴치법을 발견하여 프랑스의 양자먹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파브르를 만나게 됐는데 정작 파브르는 파스테르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한다. 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파스테르가 누에의 병을 고치는 데 도전한다는 열의는 높이 샀으나 파스테르의 태도가 워낙 거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파브르를 만나기도 했네요. 예. 파스테르는 유럽 전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당대 최고의 잘나가는 과학자 중 한 명이어서 내 발표를 이해 못하는 것은 당신이 멍청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코앞에서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스테르는 파브르에게도 와인 저장고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파브르는 자신은 가난해서 따로 저장고가 없다고 하자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때에 따라서는 좀 거만하기도 했네요. 자기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당신이 멍청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이제 직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브르가 이제 파브르에게 와인 저장고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파브르가 자신은 가난해서 이제 와인 저장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브르를 경멸하는 눈치를 쳐다왔다 이런 얘기네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그렇게 배운 게 많으신데 그리 신앙심이 깊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파스테르는 자신은 오히려 많이 배워서 마치 농부처럼 믿음이 깊고 만약 아는 게 더 많았다면 농부의 아내만큼 믿음이 깊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과학자의 이름을 따온 실험기구로 파스테르 피펫이 있다. 스포이트란 얘기죠. 예. 이 규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서양의 어떤 신부가 말이죠. 어느 신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사람이 너무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은 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 아. 그런 말을 어떤 신부가 했다래요. 그래서 이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종교에 몰입하게 된다. 아. 그러지 사람이 너무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은 종교에 몰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남겼다래요. 그래서 요즘에 뭐 내가 그 이 인간 탐구를 하면서 내 개인적인 얘기도 중간중간 많이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내가 중간중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래야 재미가 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냥 리딩만 해나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나님 예수님 어쩌고 하면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왜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가지고 왜 그렇게 절 들먹이느냐. 아니 뭐 이래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식이 높고 과학을 많이 습득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게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게 실제 있느냐. 어? 그보다는 뭐 우리 그 예전에 전통적인 말 있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게 오히려 합당한 얘기라는 것이죠. 민심. 그러니까 모든 다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천심이다. 하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지. 반드시 어떤 스카이 하늘에 하나님이란 특정 존재가 있어서 거기다 기도를 드리는 건 적합치 않다. 그래서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훌륭한 과학적 업적과 달리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 정도로 그 누구 앞에서도 거만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모난 성격을 가지고 살았으면서도 세균과 위생에 집착하고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파스테르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옆에 사람들을 적으로만 생각하고 아주 거만하게 대하고 이랬단 것이죠. 아주 거만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아주 성격이 모나고 그리고 그 맨날 우울해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랬다는 겁니다. 딸아이 5명 가운데 3명, 장녀 잔느는 9살, 둘째 딸 세실은 13살, 막내딸 카밀은 2살에 요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딸 5명 가운데 3명이 죽었네요. 장녀 잔느는 9살 때 죽었고 둘째 딸 세실은 13살 때 죽었고 막내딸 카밀은 2살에 요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금방 태어나서 이 갓난아기 그럴 때는 이 몸에
면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이니까 그렇게 병치료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병치료를 하다 그렇게 죽는 겁니다. 이 세선 파스테르가 제일 활동이 활발할 때 병에 걸렸고 위독했을 때는 이미 몰래 출장을 가셔서 딸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아들인 장 바티스트나 마리 루이제 이 두 명은 무사하게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았지만 장 바티스트는 결혼해서나 자식이 없어 직계는 단절되었다. 대신 마리 루이제는 일남이녀를 낳았다. 손자인 루이스 파스테르 발레라도트가 의사 및 파스테르의 전기 작가로 활동했다. 하지만 손자 손녀들도 자식들이 없어 파스테르 핏줄은 끊어졌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장성에서 이제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었고, 그다음에 뭐 그 외손 딸들이 나온 자식이 일남이녀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외손녀들도 자식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테르 가문은 맥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또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또 개인적인 얘기도 집어넣고 이래야 인간미가 있고 재미가 난 겁니다. 딱딱하게 계속 이것만 리딩해 가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지금 저 60대 중반인 나이거든요. 60대 중반인 나이의 총각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겠죠. 결혼해도. 지금 결혼한다 해서 자식을 낳을까요? 언젠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맨날 뒷부리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재용이나 정의선 같이 돈이 많은 사람은 60에도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애를 충분히 낳아요. 왜 못 낳습니까? 그 60에도 젊은 여자를 만나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는데, 돈이면 장땡인데 왜 애를 못 낳겠어요? 그 애를 낳아서 키우면 이재용이나 정의선이 같은 사람이 60에 애를 낳아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90에도 겁날 게 뭐 있겠어요? 돈을 하늘같이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나이 90이라 하더라도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다 가리키고 밥 먹이고 그러는데,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요, 애를 낳을 수도 없지만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애를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90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재용이나 정의선이 같은 사람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놨으니까 나이 90인들 100살인들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돈 쏙쏙 빼다 자식을 가르치고 뒷바라지 해주면 되지. 그렇지만 나는 육체를 놀려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놀려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60, 70에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해도 애를 못 낳는다. 또 누가 그래?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열이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는 못 낳겠구만. 애는 못 낳겠구만. 대가 끊어졌다. 대가 끊어졌다는데. 거기서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대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용이나 정의선 같은 사람은 대가 끊어지면 안 되죠. 대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생판 남한테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전번에 이재용 회장이 자기로서 끝난다.
더 이상 기업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은 자식이 없으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천상 생판 모르는 남한테 기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기업을 갖고 크게 막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만약 이렇게 하던 사람은 대가 끊어지면 안 되죠. 아니 그러나 나같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벌어먹고 살다가 사는 사람은 대가 끊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물려줄 돈이 있습니까? 물려줄 기업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예? 물려줄 거? 이 원룸을 물려줍니까? 내가 다들이 월세를 내면 내는 원룸을 뭐 자식한테 물려줄 거예요? 이 지금 입고 있는 티, 이거 하나에 10,000원짜리 티를 뭐 물려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대가 끊어질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또 내 장조카도 이미 장가를 갔는데, 장조카도 뭐 장조카이지 둘째 조카이지 둘째 조카도 벌써 아들을 낳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형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꾸 장가를 가서 애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데, 나 하나쯤 애를 안 낳는다고 해도 대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뭘 대를 끊어진다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옛날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어지면은 나무 토막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나무 토막은 갖다가 장작을 패가지고 불에도 떼지만 사람이 죽어지면 그 송장을 어떻게 할 거냐? 불을 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죽어지면 나무 토막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그 죽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지면 그 끝나는 건데, 대가 끊어지든 집안이 문을 닫든 죽어서 알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런 뭐 대가 끊어진다 뭐 어쩐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남이야 결혼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신경을 꺼라 이런 얘기예요. 신경을 꺼라 이러니까 이승열이가 이제 아예 관심을 갖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남이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이 그 사람 사생활이에요. 에? 유튜브는 계속 관심 갖고 봐주시는 게 좋지만은 이승열이가 결혼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에?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도 지 인생이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다 죽어도 자기 인생이다 이거. 아,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데 그거 왜 신경을 씁니까? 당신이 뭐 내 장가 들여줄 사람이요? 장가 들여주지 않으려면 그런 거 아예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이 개인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그만하고 다시 리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은 남이야 결혼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신경 꺼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왜 신경을 씁니까? 아니 그렇게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가위 없어 보이면은 아 중매를 서서 장가를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중매를 서서 장가를 보내지 못하는 이상은 신경 꺼라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이 맞잖아요. 이 서양에는 그렇게 남의 그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이 신경을 안 써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남이야 결혼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그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데 그 왜 그 자꾸 그렇게 관심을 끄는 거예요? 어? 그 사람 뭐 장가 보내줄까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관심 아예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심은 갖지 말고 유튜브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래?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 첫 단추를 잘 끼웠대. 정말 내가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내가 지금 구글 회장한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 맨날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떠든다는 게 참 이렇게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구글이 민간 회사잖아요. 민간. 어, 민간 단체 민간 회사입니다. 구글이. 그러고 여러 유튜브들과 이름난 유튜브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라의 오명 가운데 내가 얘기했던 파스텔로 인해 인류 최초로 광견병 접종을 맞고 살아난 메스테르는 이후 평생 파스텔로 연구소 관리인으로 일했다. 메스테르는 1940년 자살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파스텔로의 석관을 꺼내 시신을 훼손하려는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자살했다고 잘못 알려졌다. 심지어 이게 90년대 초반 어린이 과학서적이라고 나온 것에도 이렇게 서술되었다. 실제로는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고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절망해 자살했는데 안타깝게도 죽은 줄 알았던 조제프의 가족은 그 뒤 살아 돌아왔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류 최초로 광견병 접종을 받아서 살아난 그 메스테르라는 사람이 평생 파스텔로 연구소 관리인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는 생명은 못 온다는 게서 죽음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딸 세 명이 모두 장티푸스로 죽었기 때문에 감염병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발효처럼 감염과 염증도 미생물에 의한 거라는 직관을 가졌으나 의사가 아니라서 임상적 연구를 할 수 없어 아쉬워했다. 그러다 영국의 의사 조지프 리스터가 파스텔의 연구를 참조하여 석탄산을 이용한 외과 수술 전후의 소독법을 확립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특히 우유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기여한 인물이 파스텔로 말고도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악명 높은 마피아였던 알카포네가 활동했던 당시 미국의 우유 가공 수준은 너무나 형편없어서 우유병이라는 병이 존재했을 정도였다. 독초를 먹은 젖소에서 짜낸 우유를 먹고 죽은 병이다. 심지어 에이브러햄 링컨의 어머니도 이 병으로 사망했을 정도다. 게다가 유통기한 같은 개념도 당연히 없어서 시중에 상한 우유가 제멋대로 돌아다녔는데도 낙농업자들은 의회에 로비를 해서 상한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후 알카포네가 금주법 이후 우유 산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에 썩어빠진 낙농업자들을 조직력을 동원해 갈아엎고 로비도 겸해서 유통기한을 지키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유 산업을 발전시켰다. 물론 알카포네가 낙농업 사업을 한 것은 돈벌이를 위해서였지만 의도의 불순함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사람들은 깨끗한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 링컨 있잖아요. 링컨의 어머니도 이 소가 그 젖소가 독초를 먹은 젖소가 독 있는 또 우유를 생산해내니까 그 독초를 먹은 젖소가 생산해낸 독 있는 우유를 링컨의 어머니가 먹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상한 우유를 막 먹고 병에 걸리고 이랬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이 낙농업에 진출하고 그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유통기한이라는 그런 걸 이제 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기 전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카포네의 주력 사업은 밀주, 밀수가 가장 유명하지만 본인도 말했듯이 술과 달리 우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데다가 가정 단위로 매일 소비하는 식품이니 마진이 제법 컸다. 결정적인 이유로 우유 유통망을 이용해 밀주 사업도 동시에 확정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돈 세탁 또한 더욱 용이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녹화를 시작한 지가 이제 41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텔로는 세균을 발견했고 이 파스테르가 이제 세균을 미생물을 발견했고요. 그 세균학이 상당히 그런 거죠. 미생물학에 그 상당한 그 이정표를 이룩한 이 사람도 참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테르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테르와 메치니 코프를 혼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메치니 코프와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면은 메치니 코프도 생각하고 이 파스테르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편의점에 가보면은 편의점에 나오는 그 파스테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요구르트가 팔렸댔어요,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런 팔리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스테르와 그 메치니 코프를 혼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치니 코프는 끝나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파스테르를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엔 말이죠. 자, 보시죠. 다음엔 이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향한 끝없는 열정, 파스테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파스테르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